저희가 고난을 했는데 오늘은 더 이렇게 앞에 이 안개 낀 거 같은 현상이 네. 다 여자분들이긴 해서 꼭 봐야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궁금해서 네, 여자 팬이 네, 거의 100%.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장갑 가실 수 있으실 것 같다고 네. 여자 비율이 엄청나네요. 다음 곡 바로 소개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요. 지금 같은 여름에 바다를 여행하면서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그런 모토로 한번 저희가 만들어봤던 네. 노래고요. 배 네, 격이 네. 좀 달라요 저희가. 무슨 배였죠? 크루즈를 타고 산세 크루즈 타고 있는 겁니다. 선셋 크루즈라는 곡인데요. 사실 저희가 그거를 이제 진짜 크루즈를 탄 건 아니고요. 그냥 탑다고 해주세요. 네. 서해로 넘어가면 그냥 페리오를 같이 타면서 밤에 이제 이렇게 석양이 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정말 낭만적인 그런 바다 풍경들을 보면서 곡을 만들어 봤던 그런 곡이고요. 정말 여러분도 지금 배를 타셨다라는 느낌을 갖고 노래를 들어주시면은 극장도를 바캉스니까 저희도 네. 맞춰입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좀 바캉스 같나요? 괜찮나요? 네. 오늘은 좀 바캉스 안 같은가 봐요. 어제가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아무튼 저 이제 선셋 크루즈 들려드리고 이제 물러날 건데요. 저희 투어리스트는 또 한 달에 하나씩 이제 음원을 내고 있어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뮤비랑 같이 좀 더 저희 음악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고 카페도 있고 굉장히 접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요. 많은 네.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저희가 작년 4월부터 매월 앨범을 냈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거는 이제부터 시작해버려요. 지금부터? 네.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네. 앨범은 생각보다 찾아보시면 많이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 네. 본격적으로 저희 모습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선셋 크루즈 들려드릴게요. 계속